오늘은 지난번 인덕원의 속초 코다리 맛집 1편에 이어 맛집 소개 2편으로 산본시장 족발 맛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미일상 장돌 선생입니다. 오늘 맛집 소개는 매운 불족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 것 같은데 털이 좀 있나 봐.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에 안에 있는 털이 올라와. 아. 뜯으면 안에 있는 털이 올라와. 아, 여기 보시면 털이 뭐냐. 좀 보이시죠? 면을 가하면 털이 안에 속에 있는 털이 올라와서. 되게 좀 시큼한 걸 소비자들이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한다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예. 뼈도, 예. 저희가 골라내야 돼요. 네, 뼈는 또 발라먹는 맛도 또 있는데. 아니, 그런 뼈가 아니고, 먹으면 아. 부담스러운 뼈. 아, 그래? 네. 그러면은 뼈가 좀 있어요. 그냥 만져보는 거죠. 뼈가 있는가. 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 그, 그런, 네. 그, 또, 그런 게 있구나. 네네. 그런데, 이런데 뼈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져보라고. 이런데 이렇게 중간에 뼈가 나오죠? 네. 네. 이런 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뼈, 중간에. 자리만 차지하죠. 맞아요. 무게 나가고. 아. 다 골라내요, 저희는. 글쎄 아주 깔끔하게 하시네. 이런 큰 뼈도 다른 데 다 담아주거든요. 네. 또 이런 거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뼈를 먹어요, 이걸. 괜히 모양, 부풀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전부 다. 커 보이잖아요. 양이 많아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밑에 있으면. 저희는 다 작업을 해버리죠. 이제 요거는 이제 평화들이 제일 많다고 해요. 요 도가니 부분이. 근데 요거는 드시라고. 아. 이런 데 뼈가 있죠? 아, 그래요? 네. 네. 이런 데 다 아프면. 또 중간에 또 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 생태가 틀리잖아요. 아, 중간에도 뼈가 들어요? 네네. 오. 그, 보통 없는데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좀. 다 몸이 틀리잖아요. 동물도 그런가 봐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드시다가 이빨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아, 그, 큰일 나요.
손도 많이 비고 이거 한번 보는 거 하고 틀려요. 엄청 뜨거워요. 새고 예쁜 나무 썰어드리겠습니다. 요 부위 앞다리 살에 근육이 아로우 부위. 아이고 그랬다니요. 신나게 쏙 올려놓을게요. 김나가라고 목도로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매운 진정한 네. 불족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빨개지죠?
예, 예. 그래야지 아이. 맛있어. 꽤 활용점정이구나, 완전히.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제가. 네. 아, 비주얼도 아주 좋아요. 여기가 맛있더라고요. 네. 불젓도 나와 있습니다. 화끈한 젓갈 불젓도 있습니다. 보고 가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즐거우셨나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